한국에서는 UFC 몰랐으니까 K1만 알고 프라이드만 알았거든요. UFC라고 하면 저도 그 뭐냐고 하면 제가 설명을 해서 해야 됐어요. 미국에서 철장에서 뭐랑 싸우고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몰랐는데, 이제는 다 알고 뭐 텔레비 같은 데서도 다 나와서 연예인들이 뭐 UFC 얘기할 정도도 아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진짜 생각지도 못했고, 바람처럼 항상 말했었죠. 언젠가는 한국에서 UFC 선수가 5명 이상 될 거고, 한국에서도 UFC 열린 날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지금 한국 선수 5명 넘어서 7명, 8명이고, 또 UFC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또 다시 열릴지 모르고, 만약에 이게 인기가 있으면 내년에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바람은 진짜 2002년 월드컵처럼 모든 사람이 와서 열광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김동현 선수 한국대에 남아 있으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죠. 빨간 옷을 입고 있잖아요. 빨간 옷. 네. 붉은 악마를 뜻하는 거기도 하지만, 전쟁이가 제가 빨간색이 잘 맞는다고, 빨간색을 입고 오시면 좋은 기운이 저한테 오지 않을까. 네. 멋있을 것 같습니다. 히트맨도 빨간색 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빨간색이 어렸을 때 뭔가 연관이 있어가지고 해병대도 다니니까 빨간 옷을 다 입더라고요. 뭔가 좋은 기운이 저한테 올것 같습니다. 네, 그 킴보라고 유튜브로 유명해진 길거리 싸움꾼 출신이죠. 그래서 무시무시해요. 강하고 길거리 싸움에 능하기 때문에 절대 지지 않는 정신력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는 이제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약점을 파고드는 강한 부분은 제가 피하고 약한 부분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늘어붙는 걸다 싫어하니까, 네, 그런 쪽을 얼마나 무서운 피하겠습니까? 원래 이번 상대도 몇 브라운이었는데, 몇 브라운이 저랑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더 무시무시하게 해야죠. 강점은 굳게 하시고, 단점은 망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그냥 진짜 다시 한국에 못 실을 정도로 질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또 하나,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러면 4PD는 왜 개인기가 아예 없었는데, 루머. 그렇죠. 이제 UFC에서 5위 안에 강자를 붙인다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지금 앞에서부터 다 대진이 짜여져 있었어요. 몇 브라운이 남았었는데, 몇 브라운이 거절을 하면서 어떻게다가 이제 다른 쪽 선수가 됐습니다. 어쨌든 한국에 그 크롬컵 다 하시잖아요. 저는 몰라도 여자분들도 크롬컵 다 하거든요. 아, 여기 계신 분들은 크로바보다 김동현 선수를 더잘 알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신 거예요. 맞죠? 네! 아, 영어 애매도 갖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크로바도 오고, 수성원 형님도 공개하고, 또 함수 선수들이 다 나와서 공개하니까, 다시는 이런 기회가 네. 안올것 같아서 좀꼭 와서, 네, 좀 응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보다,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도박 같은 걸 합법적으로 하니까, 언더독이라가지고 이제 저보다 약한 선수랑 붙으면 제가 이제 지면은 이기면 본전, 지면 큰 손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부담됐었는데, 대부분 그 도박사의 말들이 거의 80%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긴다고 보면 진짜 이기고 제가 지는 경우에 지더라고 해서 괜찮습니다 이제.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도박사들의 말도 좀 제가 잘 들어요. 그래서 도박을 하시는 건 아니죠?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한다라고요. 절대 안 하고. 미국 도박사들이, 아, 이 경기는 8대 2로 김동현이 이길 것 같다, 이런 진짜 이기더라고요. 네. 그게 좋습니다. 네. 약한 선수랑 자주 오래 해서 길게 살아남아야 가능하거든요. 인생은 가는 법이에요. 근데 너무 강하게 부딪히면은 일찍 끝나거든요. 네. 오래 살아남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고, 저 영화 시사에 와서 제가 앉아가지고 이런 걸 네. 하게 된거 아닌가. 적절한 타이밍에 잘 떴습니다. 격투기는 랭크 5, MMA는 랭크 5.